잡신교주 13점. 자, 시작이 들어갔네요. 손기술 25점. 광풍 25. 토끼씨 30. 한이대 1번 26. 피로 초이 25. 25점들이 많으시네. 찰스 예, 됐습니다. 딱 나오네. 아, 용당군 넘버포님. 닉네임 길어. 여러분, 닉네임 한 세 글자, 네 글자까지. 거의 한 세 글자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같이 가, 이거 순서, 이거. 어, 좋아. 이게 지금, 이게 딱 다죠? 이거 다. 자, 손규수 선생님. 이날만을 기다리고 계시죠, 손규수 선생님만. 희망 25. 예, 방송만을. 풍선 10개 땡 큐 쌉. 희망 25 사장님 오셨습니까? 솜씨 제대로 보여봐라. 두께야, 오늘 솜씨 제대로 한번 보여봐라. 되게 크시던데 몇이신가요? 성대한 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저요 키요 183에서 184 정도 됩니다. 두께 씨가 잡아주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빌리홍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 잘 쳤네 이거. 빌리홍님 별풍선 52개 52개풍 감사합니다. 자, 25점. 지금 치는 형님이 광풍형님인데 25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25점들을 두께씨가 원삼을 잡아줍니다. 원삼 한이대 1번까지 포함해서 그 초구를 치셨던 용당구 넘버포님 이분만 빼고는 다 원삼을 잡아주고, 지금 용당구 넘버포님만 풀삼을 잡아줍니다. 두께씨가 풀삼을. 스타트 좋네. 이거는 별로 별로 안 좋은 초이스. 이 키스가 너무 걸려있어. 야, 다이렉트 그것도 키스가 걸려있고. 아, 두께 가다야님. 두께 씨가 52개 이상 이기면 형 520개 소신데. 들었어? 그런 거 잘 보네. 태아가 어서 와. 미션 걸렸네. 경리단 용당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손기수 선생님이요. 아, 방송에 참여를 경리단 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90개 땡 큐쌉사비우스. 경리단 용당군님 별풍선 90개 감사합니다. 내일 오시나요, 경리단 용당군님? 야, 된다고? 와, 나이스. 오늘 용당구 당구장에서 넘버 4 닉네임을 달고 오셨어요. 용당구장에서 넘버 4. 북사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사비우스. 네 번째로 잘 치시나 봐요. 조풍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치는 동생이 이제 한이대 1번이죠. 저번주에도 나왔었고 오늘 또 출연을 했는데 한이대, 말 그대로 한이대 1번이에요. 한이대 1번 경희 한이대. 자, 시카끼리우스 회전량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말도록 회전량을 거의 깎고를 주고 치는거죠. 깎고. 깎고는 뭐냐, 반대 회전. 여기 뭐 추가요? 예, 경희대 다니고 있죠. 경희대 한의학과 맞아 있는 동생이에요. 당구 저렇게 열심히 칠 필요 없는데 되게 열심히 치고 있어. 자, 이 공은 빨간 공을 쳐서 내 공이 빨간 공이 완전 붙지는 않았어요.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여기 날아가는 게 이렇게 60 정도로 날아가 줘야 돼요. 60. 이러면 길게 가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저기 길게 가도 되죠. 저게 더 좋았던 것 같네. 지금 테이블 상태가. 네, 지각입니다. 나또로님. 자, 우라를 치시는데 지금 치시는 분이 이제 피로초이님이십니다. 피로초이님이신데 오늘 첫 출연하시는 유페이스님이신데 아, 회전 지금 같은 회전은 생각보다 많이 주시고 치시는 게 좋아요. 두께를 좀 쓰시기 때문에 많이 주는데 옆단으로 여기 9시나 3시 이쪽으로 해갖고 회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2시에서 10시 지금 회전은 여기서 이쪽으로 치는 거였으니까 오른쪽 회전이니까 2시 쪽을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주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절정의 기량은 뭐 아직 절정의 기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40 떨어지면 되겠죠. 40. 내 수구 출발이 48 정도. 이 정도 찍으면 되겠죠. 원 쿠션, 투 쿠션. 회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이런 각도는 많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살려야 됩니다. 아우, 나이스. 피로초이님, 46살 용인에 거주하시고, 좋아하는 선수, 해커! 가장 자신 있는 공 모름. 가장 취약한 공 모름. 자, 우라를 치는데 여기 코너로 들어가면은 지금 없는 그런 각도죠. 코너로 가면 다이렉트로 치든가 짧게 치든가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너로 들어가는 각도 같은데 지금은 저렇게 첫 웬만한 그 회전량을 빼지 않고서는 두툼하게 치면서 회전량을 한 반팁인 정도나 원 많아봐야 원팁 반팁 정도 이렇게 줄이지 않는 이상은 거의 코너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치시는 각도 자체가 저기서 얇게 치면은 다이렉트로 얇게 맞추기는 쉽지 않은 각도였고 칠 수도 있었습니다. 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임팩트가 실리는 샷으로 나가실 때는 거의 지금 웬만하면 코너로 가는 각도였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두께를 쓰면서 회전량을 한 반팁 정도로 빼신 다음에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리버스. 오, 좋다 이거. 느낌 있는데 이거? 자, 23점 치시는 분이시고 용당구 넘어 폽니다. 저기 어디죠? 남산인가? 남산 그쪽에서 지금 그 용당구장을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용당구 저번에 오셨던 분이 용당구장 사장님 지금 오신 분이 거기 다니시는 손님. 자, 투가락을 쳐야 되겠죠? 투가락이 맞고 와야 되겠죠? 옆. 와, 쓰리가락이 맞았네. 예, 동대문구의 당구장 간 적 없어요. 아, 체디먹스님 큰애가 수능시험 봐요.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신데요, 체디먹스님. 지금 뭐 어디 뭐 기도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치시는 분이 삽신 교주님이신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삽신 교주님이 여기 나머지 25점 치시는 분들하고 별 실력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에 25점 치시는 분들하고 지금 다이다이를 치고 계십니다. 다이다이를 꼭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잡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치는 걸 보고 출연한 적 있으셨던 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력들을. 해커 수능 몇 점 맞았냐고요? 수능 안 봤는데요, 저? 수능 안 봤어요. 자, 1적구 나오기 전에 내공이 먼저 돌아야 돼요. 내공이 먼저. 먼저 가야 됩니다. 아니면 키스가 있죠, 이거. 키스가 있잖아. 먼저 가든가, 붙여놓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붙여놓고 가면 내공이 짧아질 것 같고. 자, 공 잘 받았어. 여기 들어오는 라인 어디다? 25다. 25 정도 떨어져야 된다. 좋다.
자, 아니 뭐 물어볼 수 있죠. 내일 수능 방송이니까, 내일 수능이니까. 자, check it out. 원푸샷까지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꺾으려고 하면 이 스트레이트로 꺾으려면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모양을 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퍼컷이 이렇게 나느냐? 야, 어퍼컷 지금 어떻게 나는지 알죠? 일제구가 1, 2, 3, 4, 5 이렇게 났어요 지금. 자, 어퍼컷도 가지가지로 나네. 가지가지로 나 참. 자, 3 개랗고 이 각도는 40각도 보시면 돼요. 40각도 그냥 40. 근데 안 치네. 야, 이거 누가 사오셨는데 이게 뭐지? 스타벅스에서 뭘 사오신 거지? 뭐다 뭐 그거 이거 이거 마셔 형 줄라 그랬어 지금. 마셔? 어 좀 전달해 대표하나? 당구썰 풀어주세요. 아, 뭐 당구썰이 뭐 그렇게 많은지 알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녹화 영상으로 치면은 뭐 일주일에 뭐 한 개씩 올려서 뭐 1년이면 반극형, 다 반극형 형사가 사왔지. 어, 반극형 형사가 사왔어. 나 아까 전에 마셨어. 왜? 커피 안 사왔지? 커피 아니야. 아메리카노가 아닌데? 어, 아메리카노 아니야. 마셔 그냥! 마셔! 자, 지금 치시는 분이 아... 피로초이님, 지금 각도는 내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내 공이 여기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적구가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적구는 여기 있고 이런 공은 일단 두께를 저런 두께가 나오면 때려 죽어도 저 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공의 8분의 5 이상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정도 두께는 맞춰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 공이 댄방에 이게 살짝 붙어 있는 공이기 때문에 큐 각도를 여기서 위로 들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죠? 큐각 오른손을 들면은 앞에가 내려가겠죠. 이게 약간 찍어치는 끌어치기가 잘 될 수 있는 각도가 나오겠죠. 그런 각도로 설정을 해서 팔로우를 착 들어가는 겁니다. 착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아, 빈 쿠션이 아니더라도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이용하냐고요? 응, 하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각도가 눈에 보이죠. 각도가 눈에 보여요. 자, 지금 치시는 분이 용남구 넘버 포님이신데 23점이라고 하셨는데 못 치지 않으시네요. 예, 배예우 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응바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340번째 소중한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학구를 칠 건데 여기 들어가는 라인 몇이다? 40이다. 내 각도가 긴각으로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4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원 쿠션 회전력을 여기서 많이 살려야 돼요. 2 쿠션 3 쿠션 없잖아 이러면. 여기 떨어져도 짧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쳐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저의 첫 개인 큐는 플러스 5였습니다 2005년도 여자친구네 집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당구가 너무 치고 싶어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빌마트라는 당구 용품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빌마트. 빌마트에 이제 1월달에 1,000만원짜리 대회 열잖아. 우승상금. 거기 가서 플러스 5 65만원짜리 상대 2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카드로 긁었죠. 카드로. 3개월로. 자, 우리 순상님은 여기 시카키리우스를 칠 거예요. 시카키 리우스를 쳐서 떨어지는 데가 40에서 50, 이 중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 40 정도는 맞았어야 되겠다. 지금 각도에서. 예, 1월 달에 인천에서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거 당구 한번 시합 좀 나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 부수별로 신청을 하고 본선에서 만나는 겁니다. 1부, 2부, 3부, 4부들은.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방송국 가면은 그 공지 올려놓은 거 있어요. 제가 공지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그 대회 흥하라고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야, 광풍이 형이 요즘에 큐가 잘 나가네. 참가비요? 참가비 그 3만원이 요즘에는 거의 모든 시합이 다 3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시합이고 작은 시합이고 참가비는 다 3만원이라 보시면 돼요. 뚱아 형님 어서오세요. 뭐요? 저도 나가야 되겠죠? 1월달에. 예. 알겠습니다. 아루아루님 아루아루. 자, 이길 적고 키스를 잘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내공은 길어지지 않도록 당점을 조금 내리고 회전량도 좀 빼고. 그렇죠, 좋습니다. 저런 모양 잘 내셔야 됩니다. 1 적구가 이렇게 가는 순간 내공도 얇아지고 1 적구도 키스로 갈 수도 있고. 아유, 완전 강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자, 공이 안 섰네. 이 공은, 야,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야, 날렵하게 이런 거 제껴가지고 딱 키스 뺄 때 짱꼴라 다이렉트로 잘 치고 했는데, 지금 삼지를 칠려나? 삼지는 좀 힘들어. 그렇지. 근데 저런 두께로는 이 공을 칠 수가 없다. 저렇게 1조과 완벽한 키스가 빠지고 내공이 가려면 이 공은 절대로 안 나오죠. 예, 300 치는 사람이 참가하면 한편에도 이길 수 있어요. 빵타기 형님도 3회전을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3회전을. 빵타기 형님도 18점일 때 그 4부 리그를 나가서 거기는 20점까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그 4부가 20점까지, 20점 이하들. 3회전까지 갔어요. 자,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오, 느낌. 오, 느낌.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오, 좋습니다. 아, 좋았어요. 예.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0개 미션 있는 거 아시죠? 야, 이거 뭐야. 당점이 너무 높은데, 여러분? 이거 쳐야 되잖아. 근데 지금 짱꼴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아니야. 어, 됐다. 야, 어, 이건 되긴 됐는데, 저공보다는 지금 기울기 자체가 내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야, 저거는 조금 위험했습니다 지금. 아, 2이닝 3이닝 이게 무슨 용어냐고요? 그 용어는 지금 치시는 분께서 피로초이님인데 지금 3이닝째 올라온 거거든요. 세 번째 큐거든요. 그 이닝수입니다 지금. 야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4타수 1안타. 그 타석에 몇 번 나갔죠, 여러분? 여러분? 4타수 1안타라고 그러면은 네 번 나가서 1점을 쳤 1점 1안타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에버리지가 2R 오픈이 나오잖아요. 2R 오픈. 근데 지금 세 번 나와서 저 분께서 예를 들어서 2점을 쳤다. 그러면 에버리지가 0.666 이렇게 나오는 거죠. 666이 맞나? 아, 저는 개인 레슨 안 합니다. 이닝은 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로 칠 때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이쪽으로 치려고 당점을 내리시고 쳤는데 내 공이 생각보다 많이 느려야 됩니다. 근데 너 당점은 어느 정도 찾아야 되냐? 아, 잘 쳤어요. 야, 저렇게 느리게 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맞자마자 스트레이트로 꺾이게끔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를 확실하게 설정을 잘 하시고 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모양으로 칠 거야
라고 아니면은 내 공을 느리게 보내서 꼬미로 칠 거야. 확실히 정하고 치셔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돌려놓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저런 거 대부분이 짧게 빠져요. 지금 잘 제껴 놓으셔서 저게 저렇게 득점이 성공할 수가 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짧게 치실지 길게 치실지 모르겠는데 회전이 많은 거 봐서는 짧게 치시는 것 같아요. 아, 나이스. 짧게 성공했고요. 야, 괜찮으시다. 지금 치시는 찰스님께서는 그러고 보니까 찰스님이 지금 송키스 선생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지? 봐보겠습니다. 자, 누가 많지 쪽에? 모르겠다. 너무 많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찰스님이 많으시지? 맞아. 그래갖고 여기 송키스 선생님이 나보다 저번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왔는데 누구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본인이 최고 연장자여야 되는데 여기서. 자, 하고 치는데 여기서 쳐서 원쿠션 2쿠션, 3쿠션 가서 라스트 떨어지는 지점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야, 라인 좋다. 조금 짧나요? 조금 짧게 들어갔는데 예, 안녕하세요. 자, 우라를 치실지 하쿠를 치실지. 저랑 좀 비슷해요, 목소리가. 아, 해외 후원 어떻게 하냐고요? 아,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후원해 주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해 드릴게요. 유튜브 그 채팅창 밑에 보시면은 있어요. 저희 방송이, 아니 저희 그 후원, 해커 방송 후원하기라는 그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야, 이거 못 칠라고. 씨깎기? 이거 하나 꼽는다고? 이렇게? 더블 쳐야지. 예. 이건 아니, 이거 차라리 칠려면 오지로 쳐야지. 쳐서, 붕, 쳐서 여기서 한 바퀴 더 먹게, 이렇게. 예, 돌곰탱이님 어서오세요. 체디먹스님 별풍선 100개 땡. 체디먹스님 제 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체디먹스 아드님 내일 수능 잘 보시라고 제가 기운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쌉사비우스. 야, 이거 나 뭐하는 거야. 쌉사비우스. 아무튼 이거 주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수능 만점 받으라고 제가 지금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야, 꼭 수능 잘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체디먹스님?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뭐, 절을 하고 계시든, 뭐, 기도를 하고 계시든, 뭘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쌉싸비우스 신께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열로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이렇게 오면 절로 들어오는데. 여기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라인에서 늘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공이죠. 이런 공이 쉬운 공 같은데 어렵잖아요. 들어오는 라인이 30 라인을 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라인은 30 라인 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는 이 라인은 30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쌉사비우스는 그리스 당구의 신이죠. 그리스 당구의 신 쌉사비우스. 자, 빨간 공 어퍼컷 빠졌고요.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학구를 5 쿠션을 칠 수도 있고, 저 같으면 5 쿠션을 치자니, 키스가, 자, 보겠습니다. 여기 치고 빠졌을 때, 내 공이 크게 돌아서, 길게 돌아서. 그렇죠. 길게 돌아야 되는데, 회전을 많이 살려야 돼요. 아니면 짧아집니다. 이렇게 빠지는데, 회전을 못 살렸어. 아, 이게 테이블 상태에서도 좀더 부드러운 상태면 맞는 테이블도 있는데, 그런 상태도 아마 짧게 맞아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회전이 조금 빠지고, 빠진 상태로 쳐서 짧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라. 이쪽으로 치면 되겠죠. 키스는 어떻게 뺀다? 아, 지금. 라온마찌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우스. 어, 라오마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리유. 감사. 자, 키스 이게 얇게 빠져요. 키스는 얇게 빠지는데 내 공이 얇게 감겨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너무 감기냐?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방극현 형사님이 낮에 일찍 오셔서 저한테 이런 공에 우라를 물어보셨어요. 이런 공 어떻게 쳐야 되냐? 그때는 공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 공이 숙이고 수구가 이거예요.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여기 자리만 바뀌었을 뿐.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당점을 잡고 밑에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밑에를. 밑에를 주면은 이 공은 감겨서 짧게 코너 쪽으로 갑니다. 방금 공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렇게 많이 공이 변화가 여기서 처음에 한번 생기고 2쿠션, 3쿠션에서도 한번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질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씻기가 두번 됩니다. 씻기가. 여기 앞에서 씻기 한번 끌렸죠. 5쿠션까지. 그리고 날라오면서 여기서 씻기 한번 더 끌려요. 하단을 주면은 이제 그런 시다라고 그러죠. 그런 시다 현상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당점을 생각보다 높게 설정을 하고 치셔야 되는데 그 땡큐 정도의 슈네커님 별풍선 23개 높이가 어느 땡큐 정도냐? 쌉싸비우스. 중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적구와 내 수구와의 거리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팔로우 깊이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해커야, 23개 고마워. 풀코스님 별풍선 23개 땡큐 쌉싸비우스. 뭐야? 왜 23개를 자꾸 썼어? 니에 니에. 왜 23개를 쓰고 왜 네네 그러는 거야? 뭔 얘기 있었어? 아, 나이스. 자, 지금 2점인가요? 2중 1인가요? 못 봤어. 아까 같은 공은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본인의 스트로크 팔로우를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공이 꼬부라졌다 폈다가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 개개인마다. 당점을 내리고 팔로우를 많이 안 넣었어. 그러면은 꼬부라지는 게 덜할 수 있어요. 땡큐 땡큐님 근데 축까지 별풍선 많이 넣고 30개 당점까지 땡큐 내렸어. 그러면은 쌉싸비우스. 이렇게 컨디션 좋을 때내 공이 계속 이렇게 회오리 돌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도 감겨서 농담입니다.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내 공이 뺀 사이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키스 이렇게 뺀 나올 때내 공은 그렇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두껍게 맞아서 키스가 여기서 빠졌어. 생각보다 두껍게 맞았죠, 지금. 야, 이게 셋복이야. 이적구를 때렸는데 이쪽 면으로 때렸어. 그래서 내 공이 여기서 있어. 그러면 우라돼지가 개공자가 쓰는 거잖아. 근데 이게 조금 이 차이 때문에 그날의 런이 좋냐 안 좋냐 이 차이가 또 생긴단 말이야. 아니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 일적구 열로 갈 거고 내공 여기 있어서 학구 레지가 또 나와요. 이게 그날의 런입니다, 여러분. 당구가 이 정도 재수는 따라줘야 돼요. 그날 그날. 근데 물론 실력이 있으면 이런 공도 풀 수는 있겠죠. 근데 난구는 어차피 난구란 말이야. 이렇게 재킷아웃을 하고 뭐 어떤 걸다 해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쉬운 공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구가 요 정도의 그날 운은 따라주는 분이 당구를 아무래도 좀더 시합으로 치면 더 이길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죽방으로 치면은 더 많이 칠 확률이 커지는 거죠. 자, 50도 미네요, 밀어. 50도 빵 밀어서 1접근은 이렇게 가고 여기 또먹 추가요. 그러면서 우리 두께 씨한테 학구가 쓰냐 안 쓰냐 쓰냐 안 쓰냐. 많이 내려가면 안 쓰고 거기 쓰면 쓰고 이래서 학구가 섰네요. 1접구 두께 빵 치고 1접구 위치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여러분 빵 치면 빵 쳤어요. 쳤어 쳤어 쳤어
여기다 세우면은 되는데 이거 이 여기다 더 많이 굴릴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뭐야 얇게 쳤어. 와. 일적과 이렇게 크게 돌았어. 그럼 뭐죠? 얇게 맞았단 얘기잖아요. 얇게 맞으니까 내공도 당연히 짧게 가겠죠. 왜 이래 이 아저씨? 어저께부터. 아 중고로 한바 플러스 8텐하고 얘기하는데 골이나 이벤트 큐하고 한바 플러스 10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저는 한바를 꽤 오래 사용했던 당구 유저였어요. 한바를 꽤 오래 썼었어요. 근데 중고잖아요. 중고도 상태가 플러스 10이면은 중고 좋은 거 구입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골이나 이벤트에 말씀드리고 있는 큐가 가격 성능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는 큐가 아니에요. 근데 한바 플러스 10이 더 좋습니다. 좋기는요, 여러분. 근데 비싸잖아. 더 비싸요. 그리고 중고로 사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10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골이나 이벤트 큐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 가격대가 틀리니까. 잘 판단해서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길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 나이스. 그 12월 달에 나오는 골이나 큐는 69만원 이제 풀세트 해서 69만원 풀세트. 자 안으로 깊숙이 이거 생각보다 이거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깊숙이 좋아요. 아유 짧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같은 학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공을 쳤는데 라스트 지점을 회전을 많이 먹는 라스트 지점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은 속도를 줄여서 여기서 회전량이 좀 풀리는 각도로 잡아 놓는 게 이런 공 맞출 때가 더 쉽습니다. 힘 배합하기도 쉽고 라스트를 회전을 다 살린다기보다 많이 살린 각도로 재면은 이 공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힘 배합하기도 어렵고 좀 회전량을 그 조절하기도 어렵고. 근데 코너 쪽으로 넣으면서 내공의 속도를 좀 줄여서 라스트에서 회전량이 좀 풀리는 그런 속도를 파악을 하시면은 이런 거 맞추실 때 훨씬 더 쉽습니다. 아 고리나 처음 들어봤어요. 고리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고리나는 원래 나사지로 유명한 회사예요. 나사지로 그 유럽에서는 고리나 나사지를 많이 씁니다. 나사지로 유명한 데인데 고리나에서 이제 용품도 나오면서 큐하고 팁이 가장 잘 나가죠. 고리나 팁이 원래 고리나는 이제 그 원단 그런 원단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거의 그 한 가지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당구 나사지도 있는 거죠. 아까비. 아 오늘 빵만 두 개 먹었더니 아까 전에 생크림에 팥 들어가 있는 빵 하고 또 당구아재가 던킨에서 또 빵 사온 걸 또 하나 먹고 그랬더니 배가 약간 니글니글 되네. 이상하네. 시모니스 깔려있죠, 시모니스. 우라딜레이손님, 야, 드디어 편가입하신 거예요? 아, 진짜 많이 뵀는데? 아직까지 편가입이 아니셨다고? 별풍선 100개, 통큰 편가입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따블은 말이죠, 여러분. 지금 같은 따블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내려갈 때 코너 깊숙이 내려가야 돼요, 코너 깊숙이. 근데 여기서 지금처럼 회전이 빠지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회전은 어느 정도 주냐면 1시 정도 방향을 주세요. 그리고 기대까지를 친다는 느낌으로 부드러운 기대까지를 친다는 박수! 봤죠? 제낄 나오 지금. 공을 제끼는 속도보다 몸이 제껴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지금. 아우 대단하셨어요. 아 멋있으셨다. 지렸네. 야. 여기 메시다.
30 정도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30 정도. 왜 이건 또 30이냐? 아까도 더 짧은 것도 30이고 이것도 30이고 이렇게 접혀서 들어오면 35. 내 공을 회전을 좀 살리면 30. 여기에서 이런 공은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같은 하코르 말씀드렸을 때는 30이라고 잡으시면 되고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내 공을 저렇게 약간 접혀서 들어오는 라인으로 들어오면 35. 약간 부드럽게 회전을 치고 두께를 좀 더 써서 치는 공은 30. 이럴 때는 또 틀려집니다. 30에서 35 사이에요. 아무튼 30에서 35 사이 그거 구분 잘 지셔야 됩니다. 그것도 구분 짓는 순간 또 에버리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구 위치 때문에도 그렇고 공 모양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공 모양, 서 있는 모양.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우라를 쳤는데 우라를 쳤는데 출발점이 여기 약간 아까보다는 훨씬 더 긴각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수구 포인트가 더 긴각으로 출발을 하잖아. 그러니까 각도가 아까보다는 짧게 떨어져도 더 길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수구 출발점 포인트가 일단 길면은 아 잘 맞았다. 이게 런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맞았잖아. 이거 맞아서 얘가 열로 쓰고 내가 열로 쓰면은 잘하면 딱골라 있겠지만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죠. 2점 뭐 25점 정도 치시고 계시는 건데 지금. 자 오마우스 그렇지 좀 세게 쳐 세게 쳐. 그렇지 좋다. 안 맞으면 뒤로 맞고 뒤로 안 맞으면 앞으로 맞고 그런 거 잘 치셔야 됩니다. 방수 잘 살려서. 자 더 오면은 요거 접수 쳐도 되고 하코 쳐도 되고 접시는 좀 구멍이 크니까 하코로 치겠죠. 이 우라는 각이 너무 없으니까 이 하코로 갈 건데 이 하코를 키스를 어떻게 빼냐. 자, 들어가는 라인 여기 15를 잡고 있는데 이러면은 회전량을 많이 살려서 간다는 건데 1적구를 생각보다 얇게 쳐야 될 것 같은 반두께 그 지금 1적구하고 내수구하고 키스 날 수 있어요. 여기서 날 수 있어. 야 이 자식아. 여기서 지금 저런 각도는 키스가 많이 좀 걸려 있어요. 사실 저것보다 얇게 치기에는 각도 잡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두껍게 좀 쳤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지금 각도는 두껍게 차라리 안으로 빼고 내 공을 확실하게 5 쿠션으로 봐도 되고 다이렉트로 봐도 되고. 제가 고리나 쓰고 있으니까 고리나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임원재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1, 2, 3 그렇지. 1, 2 아 여기 핑통이 돼버려. 약간 샷이 나가다 마니까 야 회전이 좀 많았죠 지금. 자 우라를 칠 텐데 이쪽으로 칠 겁니다 여러분. 짧은 우라죠. 숏앵글이 우라인데 여기서 회전량을 어느 정도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 기울기가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 이거는 또 이상한 걸 치시네. 이거를 하긴 이거 치기 어려운 점수대긴 한데 이거를 지금 밀어서 그럼 키스가 날 것 같은데 너 저렇게 많이 밀어버리면 여기서 개지렸네. 진짜 개지렸네. 와 수아빠님 요즘 방송 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수아빠님. 아 방송 너무 재밌게 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별풍선도 1000개를 또 보내주셨네요. 어저께도 또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삽사비우스. 야 당구 많이 배우시고요. 재밌게 보세요. 아 우주갱도 와서 인사를 드리네요. 아우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심현종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다들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라를 칠 텐데 여기서 요렇게 치는데 이게 테이블마다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공 칠 때
코너에서 코너웍이 좋은 데는 여기서 팍 나오는 데가 있고, 여기는 코너웍이 그렇게 센 데는 아니에요. 잘 안 넘어갑니다, 이런 공들이. 어지간해서는 안 넘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코너바리가 지금 부담을 갖고 치셔서 그래요, 이런 게 오히려. 예, 감사합니다. 코너바리가 테이블 특성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가는 데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옆으로 많이 누워서 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게 아무래도 테이블이 더 싱싱하고 쿠션이 좀 낮고, 쿠션 높이가 조금 낮고 쿠션이 싱싱하고 그러면은 코너에서 코너웍이 장난 아니게 먹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이 좀 오래된 테이블이라든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반발력이나 이런 게 조금은 새 테이블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코너웍이 조금은 덜 작용을 하죠. 땡큐 수아빠님도 언제 참여 한번 하세요. 당분 보시다가 시간 나실 때 예약 한번 하신 다음에 출연 한번 하셨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라질레이션님, 와 방송 우리 초창기 때부터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약 인재팬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인가 해서. 자, 학구를 치겠죠? 자, 키스는 이쪽으로 그냥 빠져있고, 내공을 살짝 여기까지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회전약을 너무 잭킬아웃만 안 하면 되는데, 이러면 넘어가요. 스타일이 지금 잭킬아웃 스타일이기 때문에, 회전 방향으로 많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저렇게 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짧게는 거의 안 빠집니다. 다 길게 빠지지. 이런 공에서. 다 잭킬아웃을 해갖고, 회전 방향 쪽으로 이렇게 다 길게 빠져요. 그래서 저렇게 잭킬아웃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요렇게 지금 잭킬아웃을 해서 내공이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잭킬아웃 하시는 분들이 그냥 저거는 잭킬아웃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요렇게만 딱 요렇게만 해놔도 될 정도의 내 수구와의 일족구와의 기울기였거든요. 킴 러브님 감사합니다. 마일드세븐님 감사합니다. 예, 대대에서 치는 것처럼 중대에서 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갈아엎고 잡히는 게 뜻이 뭐냐면 이 두께씨가 빈 쿠션 치기 있잖아요. 이게 빈 쿠션 치기잖아요. 빈 쿠션이 빵꾸로 치면은 이런 거 쳤을 때 원래는 두 개를 받는 건데 갈아엎고는 잡아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한 개만 받겠다. 지금 쳤잖아요. 빈쿠션 치기. 이걸 치면은 다른 분한테는 하나만 받는 거예요. 하나만. 그게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더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근데 그 핸디캡이 꽤 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꽤 커요. 자, 생각보다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생각보다.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냐, 안 했냐. 자, 한이대 1번, 여기서 학구를 칠 텐데, 자, 여기서, 들어가는 라인 또 15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5 정도 잡으면 되는데, 아까 전에, 두께씨가 쳤던 각도가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아까 같은 속도로 나면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세게 칠 것 같아요. 한이대 1번은. 한이대 1번은 그거보다 세게 칠 것 같아요. 그쵸. 그거보다 세게 칠 것 같아요. 야, 짧네.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아까 두께씨랑 지금 한이대 1번하고 친 게 뭔 차이가 있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두께씨가 쳤던 거는 공이 좀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같은 두께를 치더라도 내 공이 짧아지는 관성 구름이 아무래도 덜합니다. 근데 멀면 멀수록 배팅의 차이가 조금만 배팅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내 공이 점점 더 짧아지는 관성 구름을 갖죠. 그래서 지금도 한이대 1번도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팔로우를 더 나가야죠. 아니면은 임팩트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원쿠션까지 분리각을 더 크게 해놓던가. 그런 거를 잘 알고 치셔야 됩니다. 치면쪽님 왜 그러세요? 뭐 팬가입 해지할 수 있나요? 2200번째 되면 저한테 좀 알려줄 수 있냐고요? 아, 자, 여기서 자, 이거 우라 치셔도 되는데, 이거 우라 안 치십니까? 아, 노란 공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오마우스 치면 되죠. 오마우스 치는데 저 사이로 빠지지 않으면 되는데, 자, 부드럽게, 생각보다 부드럽게 두툼한 두께를 잡고 생각보다 부드럽게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주셔도 돼요. 아, 두툼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좀 얇게 맞았잖아요. 근데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저 스피드를 너무 세게 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게 내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어느 정도냐. 하나, 둘, 여기, 이 정도면 됩니다. 스피드가 하나, 둘, 여기서 이 정도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속도하고, 여기서 이 속도하고는 회전을 주고 날아갔을 때는 두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커브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멀리 있는 거 오마우스 칠 때 내 큐스피드 때문에 일어나는 커브량이 생기는데, 그 커브량이 어느 정도 스피드로 쳤을 때 얼마만큼 벌어진다,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다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 등속으로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런 공을 칠 때 등속, 갑자기 여기서 확 빨라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둘, 여기서 이게 딱 끝나는 걸로, 하나, 둘, 셋, 이게 딱 끝나는 걸로. 와, 아, 나이스. 유리카 테이블 괜찮아요. 지금 방송으로 뭐 점수 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대대를 많이 접하셨던 분들이라든가, 공 다니는 모양을 보면은 그 대충 어느 정도 공 모양으로 다니는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자, 우리 순상님이 오마우스는 안 치시고, 예, 안녕하세요. 아, 저 윤용재님, 저랑 아는 형님하고 이름이 많이 똑같아가지고. 시카키리우스를 지나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40 맞으면은 짧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로는 힘들어요. 뭐야, 시카키리우스가 아니다. 시카키 아니죠 지금? 기대까지입니다. 기대까지. 에버리지 0.5면 21점이나 22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는데, 얍! 아, 좀 맞아드려라! 자, 여기서 우라를 치는데 1조건은 뭐 어떻게 치든 간에 맞긴 맞는데, 혹시나 여기 짧아질 수가 있잖아요. 스파 28점님 별풍선 31개 쪼갱콩 감사합니다. 자, 열로 보내면 됩니다. 코너로, 그냥 코너 쪽으로 보내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거기에 회전을 다 주시면 됩니다. 별풍선 52개 주시면 돼요. 수파님 52개 감사합니다. 땡큐 삽사비우스. 저렇게 코너 쪽으로 보내면 돼요. 별풍선 61개. 수파님 박찬호풍 감사합니다. 박찬호풍 61개. 땡큐 삽사비우스.
자, 짱꼴로드 반담 거의 맞아 있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달라오죠. 회전은 어디다? 아홉시다. 일자로 만들면 됩니다. 일자로 만들면 돼요. 그렇지. 좋습니다. 여기서 이 공은 학구가 들어갈 곳이 없죠. 굉장히 어려워요. 땡큐 아오님, 별풍선 땡큐 아오님, 통큰 펜가에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한국 많이 배우시고요. 땡큐 아오 뒤에 점수를 적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으로 있어. 시다를 이용하는 거. 두꺼워 계셔서 여기서 이렇게 감면. 고맙습니다, 교수님. 어깨 한번 주물러 주보세요. 잠깐만요, 저기 지금 누가 요청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시는 또 형님들이. 좋네. 좋아. 얼굴 보고 싶다고. 마이크 앞에 또 아니 카메라 앞에 들이대라네요. 안녕하십니까. 건달이네 완전. 동네 건달. 화면 좀 크게 좀 뭐 해주세요. 전국구 건달도 아니고 뭐 그냥 동네. 어? 동네 건달. 안녕하십니까. 크게 해도 똑같아. 어? 그래? 아니 너 옛날에 그 이 형 이름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 춘이 형이라고. 아! 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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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이. 그분. 알지. 야, 춘이 형이 많이 알아서 그래 또. 씨. 야, 풀코스 형님 감사합니다. 삼급품. 고맙다. 감정아. 춘이 형님 알지. 춘이 형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 방송을 며칠 전에 알았다는 거야. 대박이라고 막 난리 났다고. 뒤에 그냥 앉아있다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여줘봐라 하면서. 참나 형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춘희 형님. 예. 한번 모셔야 되는데. 다음 출연 한번 하시라고. 28점 정도 치시지 않으시나? 살벌하게 잘 쳐. 내가 예전에 중대에서 칠 때 신명 형님 처음 맞아본 게 그거야. 20개 감사합니다. 중대에서 깔끔하게 20점을 쳤는데 그 이닝에 똑같이 20점인가 20점 넘게 쳤어 이 형이. 진짜로? 살.. 와.. 개 짝대기네. 살발 짝대기야. 생긴 게 짝대기야. 나대지 말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나가지. 알았까? 아! 야 너 어디 갔어? 넌 진짜 그러면.. SP? 야 진짜.. 진짜로? 아니면 내가 또 나도 안 돼. 괜찮아. 경고 한번 줬어. 경고 한번 줬어. 경고 한번 줬어.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나갈게. 그래? 자, 말을 좀, AS 김님. 알겠죠? 나갔어. 친한 해커 나갔어. 자, 우라를 치는데 회전력이 없어. 이러면 안 되죠. 이거 회전이 어딜 줘야 되냐? 여기를 주고 있어야 돼요. 저 회전은? 회전을 내가 잡아서 친다는 얘긴데 이거는 맞아도 안 맞길 바래야 돼. 이런 거 맞으면 안 돼. 왜? 다음에 또 이렇게 쳐요. 회전을 저거 잡고 치는 건데 저런 능력이 있으면 모든 공을 다 저렇게 치면 됩니다, 여러분. 희망 25 사장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 네가 풍 먹고 감기 나아라. 감사합니다, 희망 사장님. 쪼갱아, 좀 감기 좀 낫고 좀 지금 우리 방송한 지 한 150일 됐는데 한 55달 됐는데 우리 안 아픈 날이 아픈 날보다는 더 많이 가자. 몸 관리 좀 해서 안 아픈 날이 더 많아야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 개 100원이요 100원. 아, 잘 치셨네.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칠 수도 있고 안쪽으로 하고 칠 수도 있고요. 3단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근데 큐를 등겨 보니까 하고 치는 게 좋죠, 이런 거는. 하고를 치는데 이 생각보다 얇게 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얇게 쳐야 돼. 그래야 이렇게 갑니다. 이 밑으로 꺾이는 순간 내 공은 회전력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야, 아. 또 끊겼다. 아! 끊겼어. 아, 됐나요? 됐네.
아, 들키지네. 발로 그만 차라고. 어. 됐어. 이번에 빼도 박도 못한다, 사람들한테. 걸렸어. 다 걸렸어. 상습범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하려고 들어왔어요. 아, 걸렸어. 적당히 차라고. 아니, 몸 쓰다가, 발 돌리내다가 건들 차버렸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 이 몸 쓰다가, 아우, 왼발을 그냥, 날뚝히게, 전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아, 조심해야 되겠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나갖고 그래? 어? 똑바로 안 해놔, 이거? 죄송합니다. 허관재님,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갑자기? 방송 봤으면 결과를 알았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 신 모시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다리 긴 게 죄야. 뭐 이렇게 짧어? 이게 여기가. 근데 저거 건드는데 왜 빠지지? 자, 이거 우라를 친다고? 아, 접시구나. 인사하라고요, 광풍요. 키스를 뭐 절로 이렇게 뺐는데 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꼴등했어요, 꼴등! 허관재님. 원 쿠션, 투 쿠션, 요렇게.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전 많이 살리고. 뭐야? 쪼갱아, 잠깐만 들어와. 지금 탄력이 끊겼으니까 나가서 광합성 하나 하고 들어와서 탄력 다시 붙이겠습니다. 쪼갱 들어와. 발로 차지 마, 알겠지? 너는 찰 수가 없어. 선글라스 끼고 있어. 뭐라 했냐? 안녕하십니까. 아, 다 가리니까 이쁘네. 세상 이쁘네. 미스 코리아네, 진짜. 난 발로 찰 수가 없다. 보니까 길다. 다리가 길어야 돼. 땡캐님 33개 감사합니다. 근데 쪼갱 나이가 33살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칠종님 안녕하세요. 저 땜빵용이잖아요. 사부님. 다이아드 아니에요? 시연빠님? 예, 네, 맞아요. 김동현님. 저예요. 오늘도 게임을 치려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경남 타짜님이랑 게임을 치실런지. 복수전화에서 또 칠 수도 있고. 딩동댕? 아, 그래요? 위푸르니님? 저거 사진 5년 전이에요, 5년 전. 사실, 곰돌땡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 오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사진이, 캠빨이 훨씬 나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와요, 최디먹스님. 저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해요. 얼음이 죽으면? 초코님 초콜릿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예 안성맥스님 어서오세요. 초코님 31개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아 다이빙. 아, 예, 강 약 사서 먹고 있어요. 와 죽겠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노래 부르세요 혹시? 그러니까, 아니요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좀 많이 할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성대결절 걸렸네요. 그래서 예, 지 성심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말하지 마세요 아가씨.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랬어요. 엄청 혼났어요. 아 목소리 별로인 여자가 이쁘다고. 제 목소리 신의 목소리잖아요. 보시기만 해도 아재 개그 는다. 아 왜 갑자기 여기서 아재 개그 치고 있어. 한두 명씩 치고 계시네. 여기는 서울 강남 노현입니다. 저는 캠이 더 나아요. 캠이 훨씬 더 좋아요. 실물, 그래서 엔간하면 실물을 좀 안 보고 싶은데 직접 찾아오시니까 나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안파인생유님 악수는 처음 뵙기 때문에 무조건 예의예요. 악수는 안파님 감사합니다. 100개 와 토크백가입이시네. 1345번째 감사합니다. 아루이사님도 어서오시고요. 아이고 선수오빠 오셨습니까? 어서오세요. 쪼갱이 아버지 뭐하시노 이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농사하시죠. 예 물어보세요 안파님.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자, 치수 두께씨가 적을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마요 돌탱이 오빠. 아 나 그 까치발 드는 거 얘기하지 마요. 17점 이상부터 돼요. 17점 이상부터 장가는 점수요? 이닝으로 알죠. 이닝으로 에버리지 체크해서. 네 맞습니다 족순이님. 제가 그 쪼갱이에요. 아 공삼언니 1346번째 감사합니다. 팬가입 어서와요. 아니요 지금은 원상이 오빠한테 안 배워요. 지금은 에버 채팅은 아까 이닝 나왔죠. 이닝 한 큐 치면 1이닝이에요 이닝. 이걸로 자기 핸디를 놓고 여기 보드반 치면은 이제 토탈 에버가 나오죠. 아 네 토니칼스님 어서 오시고요. 어 영호님도 어서 와요. 20일날 출전. 아 탄력 두께씨가 갖고 있네. 아 그래요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아셔요. 저 평균 에버 0. 아까 마지막 게임 친 거 보니까 0.466이에요 떨어졌어. 아 그게 그 강좌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엄하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긴 있었는데 혼났다기보단 그냥 좀 진지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보이는 면이 있긴 있었어요. 배불러님 어서 와요. 자 일단 현재 칩수 적어드릴게요. 0.9. 그리고 자기 이 에버 자기 점수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닝 체크 에버리지 체크 하는 방법 이거 그런 거는 여기 와서 일일이 물어보시면 입 아파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물어보시는 게 훨씬 빨라요. 자세하게 아실 수도 있고. 자, 일단 칩스는 이렇게 나왔고요.